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씩 들었던 거를 종합해보면 스냅업이 괜찮긴 괜찮은데 아 요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런 부분들이 다들 좀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쓴 거는 왜 안 되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걸 왜 안 되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스냅무비는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용도로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전문가가 더 되면은 더 복잡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동영상도. 그래서 지금 배우실 비디오쇼는 그러한 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어플이에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어플이 비디오쇼입니다. 자,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 동영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냅무비 찍은 거 말고요. 그거 활용이 안 돼요. 스냅무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각자 폰으로 카메라를 여셔서 동영상을 한 5초짜리, 길어도 10초짜리 그거를 한 두세 개 정도만 찍어도 돼요. 33분짜리 괜찮아요? 그 너무 길어요. 그거 한참 걸리실 거예요. 인코딩을 찍으면. 동영상 그냥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찍어요. 스냅무비에서 찍어요? 아니요, 그냥 카메라. 일반 카메라입니다. 스냅무비 끝났어요. 지금. 일반 카메라 우리 사진 찍듯이 들어가면 동영상 있죠? 네. 그거를 5초에서 10초짜리로 3개씩 찍어주세요. 네. 지금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들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서로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러면서. 누가 이 찍은 거예요? 네. 아, 이거 말고요. 아예 그냥 나가셔가지고. 기본 카메라 아예 기본 카메라 이거는 사진이고 이거는 요거를 지금 요게 이거 아니 이게 카메라 네 요게 이게 끊어두세요. 너무 길면 인코딩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10초 이상 넘기지 마시고 5초에서 10초 5초에서 10초짜리 3개 정도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좀 웃어주세요. 그럼 어디에 저장이 됐어요? 갤러리에 저장돼요. 셀카 모드 되시는 거 아시죠? 갤러리에 찾죠? 네. 자, 다들 찍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비디오쇼 클릭해 주세요. 자, 이 화면 나오시면 됩니다. 비디오쇼. 자, 요거 광고 나오거든요. 탈포시 뒤로 가게 눌러주시면 없어요. 뒤로 가기 또는 X. 자, 이 화면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대기. 자, 잠깐 얘기입니다. 잠깐 대기. 자, 그 다음에까지 들어가셨으면 동영상 편집 눌러주세요. 여기 첫 번째 거, 요거. 자, 그러면 요 화면 나오시죠? 이게 뭐냐면 나의 갤러리에 있는 것들을 카테고리화 시킨 거예요.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나온 거 있죠. 뭐 포토원도 나오고요. 비디 아까 스냅무비도 나와요. 자, 근데 저희는 아까 찍었던 영상이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저장이 돼요. 카메라에서 찍었으니까. 자, 그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네, 제일 위에 카메라. 자,
자, 그러면 아까 찍었던 영상 나오시죠? 네. 그거를 손으로 꾹꾹 하나씩 클릭해 주세요. 아, 세 개다. 세 개다.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단에 추가가 되죠? 밑으로. 네. 하단에 추가가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편집할 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사실 영상 편집하는 거 어플 많이들 알고 계시죠? 메지스토도 있고, 뭐 비바비디오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장점은 사진이랑 영상이랑 같이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아시는 것들은 사진 20장이면 쫙 연결하면 자기가 알아서 편집되는 거잖아요. 영상은 같이 잘 안 돼요. 많이 못 봤는데 여기는 지금 동영상만 클릭하셨는데 다른 사진들도 가지고 계신 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다른 폴더에 있는 거는 뒤로 가게 하시면 돼요. 뒤로 가기는 여기 카메라 여기에서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폰에서 뒤로 가기 누르셔도 돼요. 그럼 아까 큰 폴더로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뒤로 가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진 한 두 개 정도 넣어요? 네, 사진도 한 두세 개 정도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네,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같이 좀 섞어볼게요. 오늘 편집할 때. 포토 완성이 되는 거 상관없어요. 일반 사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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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클릭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화살표. 되게 비슷하죠. 화살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자동으로 재생이 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요, 지금 재생. 살짝 가운데 걸 눌러주세요. 화면 눌러주세요. 그럼 정지가 됩니다. 네. 오케이. 자.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폰 놔주시고 접어주세요. 폰 안 보셔도 돼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테마를 보겠습니다. 테마. 테마는 말 그대로, 우리 매지스토나 비바비디오처럼 클릭만 한번 하면 자동적으로 꾸며주는 급할 때 간단 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제 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고전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음악이랑 소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편집이 되고 이렇게. 화면 넘어가는 것도 알아서 되고요. 딸기로 가볼게요. 딸기는 또 이렇게 딸기. 자, 그 다음에 자연 요렇게 요런 식으로 꾸밀 수 있는 게 뭐예요? 테마. 네. 그래서 급할 때 빨리 지금 바로 올려줘야 될 때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는 우리 아까부터 많이 봤었죠. 흑백 사진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것들이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클릭을 해줘. 여기 굉장히 많죠. 여기는 다 무료예요.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음악. 자, 아까 스냅무비에서도 같은 영상인데 음악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음악도 여기서 자 보시면은 밑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나는 나의 음악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내 음악 있죠. 여기 그거를 클릭하시면 뭐 나는 조용필이 좋다, 나는 나훈아가 좋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유료입니까? 네? 유료이죠. 이거는 내 MP3 내 휴대폰에 있는 것만 뜨는 거예요. 내 폰에 없으면 뜬다 안 뜬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혼자 소장하셔도 되는데 올렸을 때는 저작권에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조용필 거 함부로 쓰면 당연히 걸리겠죠. 누가 신고했을 때.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장점이 뭐냐면 조용필 킬리만자로 표범 인트로 길어요, 안 길어요? 엄청 길죠? 네. 클라이막스까지 가기에. 네. 그거 다 듣기 싫어.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내가 1분 48초부터 2분 42초까지 부분만 원한다. 음악 추가 누르면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조금 디테일하죠, 아까보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일 우측, 아, 상단에 보시면 동영상이랑 음악 50대 50대 있죠. 동영상에도 강의를 하시는 영상이든, 뭐 축제 영상이든 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너무 듣기 싫어. 너무 시끄러워. 시장이야, 예를 들어서. 그거 동영상 다 들어갈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여기 비율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킬림 한자로만 100% 나오겠다. 아니면은 시장 소리만 100% 나오겠다. 아니면은 50대 50, 30대 70.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동영상에도 카메라 찍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음악이 있어요, 없어요? 소리죠. 소리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배경도 같이 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크게 나오는지. 저 그림적으로 시간 순서를 조절하는데요. 아니, 요 비율로. 소리는 전체적으로 동영상에 같은 비율로 깔립니다. 네. 아, 그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원래 복합적이죠. 동영상 것도 있고, 배경음악도 있는데. 두 개 동시에 나오면 시끄럽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동영상을 없애고 싶다. 네. 그러면 요걸로만 하면 되고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인터뷰를 하시는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인터뷰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배경음악을 잔잔하게 깔고 싶으신 분들은 음악을 한 10%만 하셔도 되겠죠. 소리는 똑같아. 소리는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내가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이게 음악이고요. 마지막 프로 편집. 요거를 좀 이제 활용하시기 나름이에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뭐죠? 클립 추가. 여기서 용어 하나만 보고 갈게요. 클립은 여기서 사진이든 영상이든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클립 추가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사진이든 영상이든 하나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게 뭐예요? 사진 쓸 것들을 골랐었죠. 근데 사람인지라 까먹고 안 고른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클릭해 볼게요. 아까 똑같은 화면 또 나오죠? 그럼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말 그대로 클립 추가해요. 자, 그 다음에 클립 편집. 자, 요것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10초든 30분이든 찍었는데 나는 그게 다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웃는 모습만 필요해. 그럴 때는 자, 지금 저희가 카메라 세 개, 이미지 여러 개 했죠. 클립이에요, 그게 하나가. 내가 원하는 클립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단에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 영상에서 앞에 5초는 필요가 없어. 뒤에서 또 몇 초 필요 없고 가운데 3초만 필요해. 그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 면봉 보이죠? 면봉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잘라볼게요. 그럼 남는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 부분만 남는 거예요. 네. 앞에 뒤 다 잘리는 거죠. 그리고 영상이 체크. 잘리는 거예요? 영상이 잘리는 거예요. 자, 체크 요거 하시면은 다 잘리고 그 부분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클립 편집이고요. 아니, 지금 프로 편집에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일단 한번 쭉 갈게요. 모르시는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 주세요. 자, 제가 세 번째로 한 거는 뭐예요? 여기? 자막이에요. 자, 영상에 자막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은 무한도전 보는데 자막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뭐, 너무 심심하겠죠? 예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쭉 나의 영상이 이렇게 초별로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이거든요. 근데 나만 알죠. 자막이 필요하겠죠. 어딘지 특히 여행 사진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갖다 놓고 밑에 뭔가 클릭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막을 입력하러 나오죠. 제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뭔가 나왔죠. 그러면. 자, 아까 봤던 것처럼 크기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눌렸어요? 재활용 표시 눌렀습니다. 돌아가는 거 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성형계획 두 개 또 나왔죠? 예. 이게 뭘까요? 여기서 자막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14초부터 보통 한 2초 정도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난 이 자막이 더 길게 나오고 싶다.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자꾸 늘리면 되겠죠. 그럼 자막 노출 시간이 조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됐으면 뭐 누르면 돼요? 체크. 글자 색깔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하얀 색깔이니까 잘 안 보이죠? 빨간색 골라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체크. 자막은 여러 군데 넣으실 수 있어요. 하나만 아니라. 그 다음에 스티커. 스티커도 내가 원하시는 초에 갖다 놓고 뭐 누르면 될까요? 네. 웃고 있는 친구 누르시면 스티커가 또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웃는 모습에서 또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고 다 됐으면 체크. 또 언제 내가 노출시킬 수 있을지 조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생. 자, 지금 그 다음에 우승부. 우승부는 제가 왜 이름을 우승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림 그리는 어플이거든요. 이렇게. 우승부가 어디 쓰는 거지? 자막 다음에라고? 네, 자막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제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저는 잘 안 써요. 글자를 잘 못 써가지고 그림을. 자, 그 다음에 음악은 아까 그 음악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음악을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내가 노출시키고 싶으신 만큼. 근데 나는 요 뒷부분에는 다른 음악 하고 싶어. 킬리만자로 너무 질려. 땡포라고 싶어. 또 눌러가지고 땡포 추가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더빙은 말 그대로 내 말 더빙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0초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르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지금은 도심권 이모차 센터입니다.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딱 떼면 바로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나레이션처럼. 네. 뭐 도심권 이모차 센터의 SNS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 동영상 시작되기 전에 말을 보는 이것도 내가 조정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 넣을지. 자, 이렇게. 도빙 중에 네. 음악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환. 전환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진이든 영상이든 아까 클립이란 단위 기억하시죠? 네. 하나하나. 그거 넘어갈 때 뚝뚝 끊기는 것보다 부드럽게 넘어가거나 그런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전환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도 있어요. 자, 뭐 바뀌죠, 이렇게. 뭐, 블라인드, 원, 페이드,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전환 효과를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여기 자물쇠, 톱니바퀴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모든 클립에 이 효과 사용. 아니면은 랜덤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하세요. 지금은 설명만 하는 거니까 모르셔도 나중에 실습하면서 같이 나눌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필터는 아까 우리 이거 느낌 살리는 거. 올드한 느낌, 밝은 느낌. 요렇게 해서 편집을 하는 게 비디오 쇼에 조금 더 디테일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 즉석에서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남미 갔을 때 컴퓨터를 쓰기가 힘들잖아요. 버스 이동 시간이 10시간, 14시간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진을 다 이걸 담아서 이걸로 다 편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제한이 있어요? 네, 없어요. 알아서 쓰시면 돼요. 자, 그 정도가요. 자, 보시면 테마부터 가볼게요. 테마. 자, 여러분 이해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로 가시면은 고전 한번 눌러볼게요. 고전. 자, 그 옆에 딸기도 한번 눌러볼게요.
다르신 분들은 자연, 곰사랑, 순수사랑, 아기. 각자 마음에 드시는 걸 하셔도 돼요. 선택 재산은 누가 말해요? 아, 그건 최종. 네. 이걸 선택을, 예를 들어, 확정을 했다. 네. 재산을 했다. 아. 아, 그, 오른쪽,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맞아요? 네, 맞죠. 네, 맞아요. PMR을, 그, 사랑해를 아까 저장을 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 요거는요. 요거? 네. 자, 테마 원하시는 거 고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화살표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도서관으로 인식이 모르는 나오는데? 요거 왜 톱니바퀴 이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선택하셨잖아요. 뭐 자연이든 딸기든.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적용이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딸기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면 설정되죠. 그러면은 그냥 재생 한번 누르면 화면 정지되잖아요. 그게 설정된 거예요. 아, 네. 설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테마도 한번 필터도 한번. 네. 필터도 한번 보시고요. 저 화살표 대신에 이렇게 체크요? 체크하고 이거 우주 상단은 바로 이거 이건 뭐? 아 그게 저장이에요. 저장? 같은 거예요. 저장? 네. 여기는 제가 제 거 보시는 화살표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내가 그걸 누르니까 뭐 고화질 이거 저장소 갤러리에 다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자, 필터도 한번 해보시고요. 필터는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음악! 음악 가보겠습니다. 음악도 한번 설정해주세요. 자, 다들 만들어 보셨나요?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자, 다들 만들어 보셨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자, 뭘 누르면 될까요? 저장을. 그렇죠. 우측 상단. 오늘 집에 가시는데 이것만 기억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화살표 돼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디스켓 모양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고속 모드하고 HD 모드. HD 모드는 화질이 더 좋은 거, 고속 모드는 말 그대로 빠른 거. 근데 저희는 화질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선호 인식. 요걸 요거. 그래서 HD 모드 클릭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게 인코딩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스냅무비에서 해보셨죠?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그러니까 필요한 걸 한번 다. 자, 다 편집이 다 끝났으면 그렇죠. 여기에 화살표 또는 네 디스켓 모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거 화면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HD 모드 고화질 모드. 그래서 확인. HD 모드. 저 어디를 들어간 거?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 또는 디스켓 모양 다치고 HD 모드 하면 확인. 자, 이렇게 되면 갤러리에 들어가면 비디오쇼라는 폴더가 또 생겨요. 갤러리 가는 중이에요. 네. 자, 그럼 오늘 포토온도 생겼고요. 스냅무비 생겼고요. 비디오쇼 요 세 개에 내가 있다. 오늘 수업 잘 하신다. 자, 이 화면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길면 오래 걸려요. 연습이잖아요. 집에 가서 해보셔야지. 다른 분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다 되셨으면 아까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다들 해보셨죠? 여기는 친절하게 바로 하면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별 5개월 평가해 주십시오. 그건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화면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은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목 쓰시고요. 설명 장소랑 날짜랑 내용 간단하게 들어주시고 공개할 건지 그 다음에 태그 이렇게 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종이 적게 날려주시고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지 않은 말이죠? 네. 근데 여러분 모든 동영상 자료는 유튜브에 저장을 해놓으세요. 네. 왜냐면 유튜브는 용량 따로 없습니다. 마음껏 올리셔도 돼요. 다만 올릴 때 데이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와이파이에서만 주로 올리세요. 동영상 데이터가 많이 잡아먹으니까. 지금은 실습해서 우리가 데이터로 바꾼 건데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영상을 차근차근 저장을 해놓으십시오. 한 대마다 와이파이만 온리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신 게 좋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동영상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럼 뭐가 좋으시냐?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하실 거죠. 그러면은 사례로 쓸 수 있을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따로 주소를 제공합니다. 그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이 동영상을 다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 다 휴대폰에 넣고 다닐 생각 하지 마세요. 용량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내 도서관처럼 쓰시는 거예요. 내 서재처럼. 동영상 서재입니다. 내 첨부를 하나 만들 수가 있나요? 이미 아까 다 만드셨어요. 스냅을 올리신 분들은. 네. 내 채널 아까 들어가는 거 보셨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채널. 내 채널구나. 자,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저 화면이랑 다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화면에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 왼쪽에 석삼자 보이시죠? 네. 유튜브. 네. 그거 클릭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요거 나오실 겁니다.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 작업 실행할 때 이거 항상 크롬으로 하는 크롬, 아, 그 한 번? 크롬으로 하시고 한 번만. 이러면 유튜브로? 항상이 아니라요? 항상은 좀 잘 안 돼요. 언제 또 바뀔 수 있습니까? 유튜브를 처음에 이제 들어서 자, 유튜브 들어가시면 저 화면 다릅니다. 잠깐만요. 유튜브를 일단 유튜브로 들어가서 왼쪽 상단에 석삼자 있으시죠? 네. 그거 누르면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 나옵니다. 업로드한 동영상.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건가요? 그거 클릭하면은 편집기가 나오네요. 아, 그거 안 유튜브 들어가세요. 요거 하면은 그럼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들이 리스트업이 쫙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관리 네. 여기 내 창고에. 그렇죠. 요거를 와이파이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점색에 있는 그렇죠. 점색에 누르고 설정에 일반 설정 업로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기가